자, 전기 절check입니다. 지금 전기를 빼놓은 상태고, 이게 유불리를 따지면, 항상 가을 지나고 나면 이 풀을 싹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단점은 밑에 풀 깎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끊어지면 다시 중간에 한 번 더 당겨가지고 이어야 됩니다. 이렇게 풀이 많으면 이게 다 전기 철책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. 전기가 땅속으로 다 빠져서 중간에 이제 이 스프링이 돼 있는 이유가 끊어졌을 때 아니면 뭐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늘어나서 버티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문제는 너무 잘 끊어진다는 게 예초기로 날릴 때 밑에 풀 깎을 때 조금 문제가 되고, 이렇게 넝쿨이 자꾸 타고 와서 요게 단점입니다. 요거 제거 안 해주면 전기 철책 의미가 없습니다.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철책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전기 철책. 비강추입니다. 비강추. 고생이 많습니다.